선우 형 자신 있어서 좋아. 아, 잘하지 이런 거. 울어. 아, 잘하지. 문세윤! 탈락의 슬픔을 눈물로 표현하고 있는 문세윤. 오, 안무 알아, 안무 알아. 아까 그렇게 하지. 형 진짜 우네? 나에겐 정말 소중한 무대였거든. 형 걱정하지 마. 형은 아깝지도 않았어. 형 꼴등이었거든. 여기 잘 춘다. 여기 난리다. 문세윤! 아, 이 팀이 좀 멋있다. 아, 근데 이 정도야 문세윤 직캠 하나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아까 못했던 거 한번 해야 돼. 형,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한 번만.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한 번만 하고 와. 이거 남의 문제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만 하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까도 아니, 이거 한 번만. 아, 이거 한 번만. Let's go, let's go. 문세윤! 예! 저는 이제 떠날게요.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다치면 제자리입니다, 그게. 갈게요. 너무 힘들어. 와, 진짜 이게, 와, 정말 땀 흘리는 거. 아, 자, 잠자리 복불복하자. 이제 편하다. 어떤 게임을 해도 땀이 이렇게 나진 않는데. 이제 제가 이거 잘 모르잖아요, 뒷부분. 어, 그렇지, 그렇지. 형들이 좀 알려주면은 제가 한번 하고. 오케이. 빨리빨리 저기 하고. 뒷부분. 하하하하하 돌려서 왼쪽 그렇지. 오른쪽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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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예. 잘 뵙겠습니다. 예. 아유 인천팀 앉으세요. 아, 예. 오늘 아이고. 저희가 이제 1박 2일 팀 대표로 예, 찾아뵙기 때문에 대표 대 대표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뭐 그, 처음 뵙는 분. 아, 네. 아, 소개를 예. 해드릴게요. 예. 이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이제 저는 전략과 기획을 맡았었고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십니다. 아~ 네. 네. 서경정 시리님이십니다. 시, 뭐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예. 시디님이라고 표현해요. CD. 아, 시디님이라는 네, 게 있구나. 네. 저희는 뭐 1박 2일에 CFO입니다. 아, CFO요? 네. 아, CFO요? 네. 켄터키 파이도 좀 전에 빠방.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 그 답사 영상은 좀 잘 보셨는지를 먼저 네. 여쭤보시고요. 딘딘 씨가
너무 PT를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좋은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도입부를 말씀을 주셨어요.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은 시작과 끝이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게 울렸군요. 네, 그게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 인천은 단순히 지나가는 관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시작은 아름다운 인천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빌더 리듬 오브 코리아의 인천편의 컨셉은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위기를 극복하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인천의 모습을 이 시간의 흐름으로 얘기함으로써 인천의 기적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기적으로 좀 한번 스토리텔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 컨셉을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시간수를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는 그 컨셉을 좀 더 강화시키기 네네. 위해서 몇 군데 장소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의 영리정하고 아트 플랫폼이라고. 뭐지? 연미정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시대까지도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한국인이 온데 개학이 때나 아 이제 역할이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저희 역할도 무조건 있긴 있겠네요 그래도. 아 엄청 바쁘실 거예요. 아 진짜 멀티맨이군요 네. 거의. 네.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을 그 스토리를 전체를 끌어가는. 오 진짜 아. 우리가 주인공이구만. 거의 뭐 그렇다고 보셔도. 어 그래요? 되면 신 스틸러입니다. 아, 신 스틸러야. 싸이의 강남 스타일의 엘리베이터 가이. 아, 이런 느낌 이런 거야. 어, 그 노래도 뜨고 우리도 뜨게 되는 아, 그런 효과. 나 이거 뭐 추천들한테 연락해놔야겠다 영상 보라고. 아, 이거 예. 큰일 났다. 그럼 뭐, 예. 그래서 예. 유연제 가서 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팡팡. 예, 팡팡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 두 분이 이제 교복을 입고 팡팡을 잘 못해요. 팡팡을 또. 저 여기 팔 아파요. 근데 여기에 저는 이제 그리방 PD님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 아 오케이. 교훈해면 어떨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케이. 여기 우리 둘 그리고 네. 노진영 방글이 그리고 이제 강 감독님 해가지고 한 다섯 명이서 이렇게 타면은 디스코 팡팡을 저희 제작진으로 다 채우겠습니다. 예. 뭐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네. 필요하면 뭐 사장님들 나오라고 하실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 말고 뭐 목포나 강릉편 보시면 저기 뒤에 보면 거북이가 되게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 예. 예. 거북이. 그다음에 여기 리플렉션으로 토끼 보이시나요? 예. 저런 식으로 이게 숨겨놨거든요. 어 그럼 우리 싱글이 저희 이제 마스코트 인형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출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런 데다 앉혀놔도 그걸 또 우리 팬들이 찾는 재미도 또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같이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일단 예. 그러면은 쉬는 시간을 저희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쉬는 시간 없다고 말씀. 밥 먹을 틈이 없어요. 저희 예. 아니 춤은 계속 추는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식사를 똑바로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차 안에서 이동 중에 김밥을 먹거나 참치김밥은 괜찮습니다. 아 그럼 제가 참치김밥으로 꼭 준비할게요. 네, 네 오케이 좋아요. 네. 자, 아 난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 네. 저한테는 의상. 사실 이 의상이 예.